지금 말씀드린 이제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필요한 공구는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우선 패드 아이언, 이제 저희가 이제 9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패드 아이언을 이제 한번 보시고요.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패드 아이언입니다. 이게 이제 종류 각 이제 그 토널에 따라 가지고 토널 레조네이터 크기에 따라 갖고 여기에 맞는 크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선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옆에 보시는 이제 그 패드 슬릭입니다. 이게 패드 슬릭이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양쪽 사이드도 슬리고, 그러니까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패드가 큰 패드에는 당연히 큰 면을 써야 되고, 지금 보시는 이런 작은 패드나 중형 패드에는 거기에 맞는 패드 슬릭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필요한 거는 지금 여기 패드 교정 작업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때로 자주 많이 쓰이고요. 또 자연적으로 사용하다가도 이렇게 스프링이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시고 그것도 고장인 줄 알고 악기점에 갖고 오시거든요. 대부분 한번 보시고 스프링이 탄력이 없거나 막 탕탕탕 뭐 이게 움직이지 않을 때 스프링이 빠졌나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스프링인데 저희들 지금 패드 스프링을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거랑 미국 거랑 좀 다르게요. 미국이나 독일 게 저희가 상당히 불편해서 지금 개발을 한 건데, 가까이서 보시면은, 저희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이렇게 끝에 이렇게 보시면요. 두 가지 양쪽 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게 화면은 잘안 나오는데, 요거는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보시면 굉장히 얇죠. 그 끝부분이. 근데 이 미국이랑 이렇게 굉장히 크게 돼 있어서 이런 작은 틈 사이에 잘 들어갈 때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또 요쪽 면, 지금 요쪽 면은 밀어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밀면서 스프링을 뺄 때. 그리고 뭐또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이렇게 구부러진 면, 요쪽 면 말고 요 뒷면이요. 자, 뒷면을 보시면은 요면 같은 경우는 스프링을 빼고 끼고 쓰지만 보통 이제 스프링 텐션이 너무 약해졌거나 뭐좀뭐 이렇게 좀 헐렁헐렁하다고 느낄 때 요걸 스프링을 한 번씩 당겨주면은 탄성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당히 유용한 툴이고, 이거는 꼭그 리페어맨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하나씩 소유하고 계시면, 뭐 플루트, 클라리넷, 뭐 색소폰 물론이고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그러면은 요런 공구, 지금 그 공구 필수, 메인테너스 공구라고 하는데, 그 사용자들이 가지고 집에서 쉽게 쓸수 있는 방법, 밸런스를, 뭐 보통 밸런스 잡는다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용자들이,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쇠소술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실 가지고 오는 악기의 70~80% 정도는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밸런스 잡는다, 뭐 리킹을 잡는다 하는 게 거의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잘 한번 여러 번 연습을 해 보시면 이거 누구나 이게 쉽게 할수 있거든요. 악기점에 굳이 번거롭게 안 가져가고 큰 비용 돈안 지불하더라도 본인이 본인 악기 관리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 패드가 보이시죠? 지금 요 부분인 고요 부분이 지금 리킹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뭐 때문에 많이 생기냐면, 기본적으로는 토널 레벨링이 안된 잘못된 악기들, 그런 악기들을 가지고 이제 쓰다 보면은 그 억지로 눌러놓은 패드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런 현상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새 악기를 사서 몇 개월 지나면 이런 현상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좋지 않은 방법은 요 지금 말씀드린 공구면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잡는지 하나하나 보시죠. 우선은 열을 좀 줘야죠. 이게 왜 쉘락이나 핫멜트를 써야 하는지, 여기에 지금 중국산이나 대만산 일부 악기들이 이 본드를 갖다가 막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수리 방법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상 어떤 뭐 고가든 저가든 악기를 사실 때는 그 패드를 뭘로 붙였는지, 또 패드를 전체 교체할 때꼭 좋은 성능 좋은 쉘락이나 핫멜트를 쓰는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자 이런 작업이 아주 전문 리페어샵에서도 똑같이 하는 작업들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당연히 지금 높이, 그러니까 뜨는 부분은 낮고 지금 안 뜨는 먼저 닿는 부분은 높다는 얘기죠. 패드가 많이 밀려 나와 있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요 패드 슬릭을 이용해서 살살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너무 잡으려고 하면 또 거꾸로 이제 한쪽이 뜨기 때문에 살살 눌러주면서 보고 한번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또 살살 눌러주면서 이쪽에 더 들어간 부분들을 체크를 해줘요. 이게 지금 요거 할때 지금 저희는 좀 보기 좋으라고 이 불봉을 넣어서 하는데, 사실 불봉을 안 넣어도 눈에 보이는, 자세히 보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뭐 불봉을 필요하시면은 별도로 구매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은 이거 말고 불봉 말고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영상에 올린 게 이게 종이를 이렇게 얇은 종이를 이렇게 쇠기형으로 잘라서 한번 빼보는 방법. 조금 이따가 한번 그것도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불봉이 없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잡아주고, 당연히 이때 사용하는 패드 슬릭은 큰 패드에는 대형
그 패드 슬릭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작은 패드에는 그 사이즈에 맞는 패드로 저렇게 이제 잡아줍니다. 지금 뒤에 슐락이나 핫멜트가 조금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패드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잡힌 편이죠, 지금은. 자, 그럴 때 이제 중요한 마무리 작업인데 저 패드 슬릭으로 누르다 보면 아무래도 그 중간에 눌린 부분에 자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툴 없이 작업을 하는 리페어맨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패드를 잡았으면 이 패드 아이러닝 툴로 패드를 말 그대로 패드 아이러닝 다림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패드를 평평하게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 패드 슬릭으로 눌렸던 자국도 없어지고 또 패드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평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패드를 좀더 세밀하게 잡고 싶다 할 때는 저 패드 슬릭에다가 아까 보여주신 것그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열을 줘서 그걸로 아예 다림질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그 한번 보시죠. 어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가정용 드라이기로도 충분합니다. 조금 이제 저희는 공업용으로 좀큰 열을 주는 좀 빨리 일을 할수 있어서 이걸 쓰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너무 많은 주면 패드가 탈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시면서 약간의 열을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패드를 살살 눌러주면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벼주면서 좌우로 움직여주고 살짝 움직여주고 그러면 패드의 자국도 조금 많이 줄어드는 상태인데 그거는 패드를 좀 눌러놓으면 언제 금방 잡자 보시면은 거의 다 잡힌 거죠. 이렇게 되면은 리킹 현상도 없고 당연히 연주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요런 키를 누를 때뭐 뻐그덕거리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잡소리가 갑자기 연주하다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마무리 작업은 패드의 끝부분을 조금 더좀더 미세한 작업을 위해서 한 번씩 살짝 테두리를 둘러주면 더 완벽하게 잡히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수리되면 아마 거의 리페어 샵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의 한 5, 60%, 뭐 많게는 7, 80% 정도가 다이 정도 수리라고 볼수 있습니다.